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문경 변호사님, 지난 월요일인가요? 우리가 갑자기 다카에 대한 그런 변화를 정말 밤사이에 변한 걸 우리가 들었죠? 네네. 저 지금 조금 아까 네. 저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시 읊어주셨잖아요. 네. 윤동주 시인의. 네. 저 갑자기 그거 듣다가 네. 막 이제 밤사이에 바뀐 이민법 얘기하니까 안 되죠, 저는. 제가 굉장히 드라이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제가 네. 굉장히 그 문학 소녀였어요, 예전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학부도 영문과 전공했거든요. 문학 정말요? 전공했어요. 법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네. 제가 영문과 나왔다 그러면 오, 법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법대는 이제 뭐 나중에 대학 네. 그 러스쿨 때 나온 거고. 네. 사실 되게 시 좋아해요. 그래요? 그리고 뭐그 영화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 예, 그 아. 시 예전에 막 이렇게 노트에 그죠? 적어놓고 막 읊조리고 막 네. 그러는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제가 계속 하려다가 이또 전문경 변호사님이 이민법 너무 급할 것 같아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하나 더 있죠. 별 하나의 시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그리고 북간도에 계신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도 또 오늘은 또 그죠? 우리는 또별 하나의 또 이민법을 또 얘기를 할 맞아요.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우리 다카 수혜자들이 네. 굉장히 많이 기뻐하기도 하고 또 전화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잠깐 그 인터뷰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오늘 뭐 잠깐 또 간추려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다카 프로그램이 2012년 6월에 실시가 됐거든요. 그 네.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서. 네. 그러다가 2017년 9월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를, 명령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에 법원에서 또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네.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다시 재개를 명령했지만 또 이민국에서 거기 그대로 말을 듣질 않고 또그 단축, 그러니까 네. 네. 2년에서 1년으로 1년으로. 단축하는가 하면 신규 접수를 금지를 하는 거를 계속 그런 네. 방침을 내놨어요. 그래서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그 연방 동부 연방 지법에서 다카를 처음에 실시했던 2012년 6월로 돌아가서 똑같이 해라라고 그렇게 하고 12월 7일 이번 월요일까지 이런 지침을 다 공표를 해라 하고 해서 이번엔 이민국에서 지침이 다 나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네. 나와서 자 예전하고 똑같이 한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규 신청을 하는데 네. 요 시간을 빌어서 잠깐 그 요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신청 시점에서 15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12년에 내가 중학생이었다, 뭐 어렸다 이래서 못 네. 하셨는데 15세가 지나서 하려고 보니까 신규가 금지가 된 거죠. 아.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이 되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다카가 뭐 청소년만 된다라고 하는데 네. 2012년에 31세니까 지금은 뭐 지금 그러네요. 39세가 되더라도 자격이 되면 할수 네. 있는 거고요. 네. 그 대신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을 했어야 되고 네. 2012년에 신분이 없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그 2012년 6월 이 네. 오바마 대통령이 다카 그 시행을 한그 시기에 신분이 없었던 게 중요한 게 네. 어떤 사람들은 그때 뭐 신분을 이렇게 어떻게 막 해가지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뭐 학생 비자의 자녀로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신분은 나중에 없어졌어.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네. 정말 신분을 오히려 유지했던 사람들은 안 되고 오래전에 들어왔어도.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예, 다카의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2012년 12월부터 나는 신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012년 아, 6월 현재 6월 신분이 없어야 당시에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졸업했거나 이제 그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범죄 그러니까 세번 이상 경범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경범죄라 경범죄 할지라도 할지라도 네. 세 번부터는 안 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와. 음주운전은 사실 중범죄는 아니에요. 중범죄는 하나만 있어도 안 네. 되는데 음주운전을 굉장히 심각한 그 범죄로 여기서는 그 캐러거리에 넣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그 애들이 뭐 잠깐 실수해서 그렇죠.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네. 다카가 안 되니까 예, 이런 이건 정말 분들은 네.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예,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네, 네. 몰랐죠. 음주운전을 그 어린 나이에 할 수도 있는데 예, 있죠. 그래서 음주운전이 있어도 영주권은 괜찮아요. 그리고 네. 시민권도 한번 정도 있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다카는 안 됩니다. 예. 와,
이거 제가 이걸 좋다고 좋은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2012년 6월 그때 당시 그때 현재 상황으로 신분이 있으면 안 되고 없어야 되니까 지금 새로 하려는 사람들도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나 그때는 뭐 F1이었는데 뭐 부모님 밑에서 뭐 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제나 이런 여지가 없는 건가요? 전혀? 그 여지는 이제 그 의회를 통해서 네. 그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나와야지 되지. 예, 네. 지금 상태에서는 예, 네. 구제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헛돈 쓰지 마시고 자, 안 되는데 그냥 하시는 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분들 그냥 그 안 됐지만 네. 한번 해봐도 사실 이런 분들은 안 돼요. 그런데 네. 또 모르고 아니면 또 뭐 브로커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네. 하면 해봐라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정확한 그런 법 조항을 알고 네. 확실하게 신청을 하셔야지 무조건 다카가 재개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네.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조문경 네.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께서 지금 다카가 이렇게 다시 열렸다 해서 기쁜 소식으로 나누는 가운데 혹시 그걸 또 너무 믿은 나머지 네. 네. 안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 조문경 변호사님 전화번호를 먼저 알려주세요. 아, 네. 201-585-7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01-585-7409 조문경 변호사님. 네. 그리고 다카 말고도 우리는 항상 이민법에 뭔가 변화와 함께 또 앞으로 이 조짐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도 하잖아요. 네, 굉장히 큰 또 법안이 변경될 것 같은 그런 네. 일이 있었어요. 이게 네. 12월 3일인데요. 사실 네. 지난주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이에요. 그 법안이 뭐냐면 S386이라고 이제 상원의 세닛에서 한 건데 그 high skilled immigrant 그러니까 굉장히 고숙련 전문직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네. 사람들에 대한 공정 대우 법안이라는 이름의 네. 그런 법안인데요. 이게 굉장히 이 나뉘어요. 희비가 갈리는 법안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폐지한다라는 안이 여기 들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네. 지금 우리나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럴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네. 취업 이민 같은 경우는요, 뭐 가족 이민도 그렇지만 쿼타가 있어요. 연간 쿼타가 있어서 취업 이민은 14만 개입니다. 14만 네. 개를 각 순위별로 할당을 해요. 그래서 EB2 뭐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대학 졸업하고 경력이 5년 이상인 굉장히 그 뭐 포지션이 높은데 그런 사람들이 지원하는 2순위 네. 예, 뭐 4만 개, 그다음에 3순위. 3순위 네. 가장 많이 해요.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그냥 숙련직이라거나 아니면 네. 또 뭐 그냥 닭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비숙련직도 있어요. 네. 여기 3순위, 여기도 4만 개. 이렇게 이제 네. 배정을 그 13명 갖고 하는데 네. 요 배정된 쿼터를 또 국가별로 나눠요. 어허. 왜냐하면 한 국가가 7% 이상의 영주권을 독식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인도. 인도 사람들은 너무나 영주권 신청을 많이 해요. 많죠. 그다음이 네.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은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게 쭉쭉쭉 빠져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맥로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밀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영주권 그 문호라고 하는데 대기가 없어요. 그냥 문호가 다 열려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밀리는 거 없이 물론 예전에 밀린 적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다 열려 있어요. 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인도에 보면은 그 2순위 다른 나라는 다 열려있는데 인도는 무려 언제까지 밀려있냐면요. 네. 2009년이에요. 우와. 지금 2020년인데요. 2009년 10월 1일에 한 사람이 지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11년이 밀려있는 거예요. 강산이 거고요. 변했나요? 강산이 변하고도 1년이 지납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 5월이에요. 아. 그래서 4년 정도가 밀려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밀려있는 게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신청을 하는데 국가별 네. 쿼타 상한을 7%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7% 이상 이 나라 국가의 지원자들한테 영주권이 못 가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많이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우리 한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안 기다려요. 그냥 안 기다리고 쭉 가요. 갈 수 있다. 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7% 상한제를 없앤다는 거죠. 아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중국 사람, 인도 사람, 한국 사람, 그 외 다른 나라 사람들 다 한 배스킷에 넣어놓고 그냥
그냥 네. 차례로 기다리는 거죠. 와. 그러면은 인도 애들이 이 11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우 들어가고 그렇죠. 앞으로도 우르르 몰려오고 같이 다 하면 한국인 지금 취업 영주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을 와. 쫙 뒤로 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 얘기는 지금 인도가 2순위 같은 경우는 11년, 3순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년 이렇게 기다리는데 네. 같이 합해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뭐 적어도 3, 4년, 뭐 길게는 뭐 7, 8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법안이 지난주에 상원을 통과했어요. 이게 왜 그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근거가 대해서. 네. 이게 사실 어제 오늘 그 일은 아니에요. 그 인도 사람들이 많이 라비를 했어요. 라비 왜냐하면 우리는 같네요. 왜 이렇게 우리만 네. 이렇게 해놓느냐. 이거 네. 뭐 7% 국가별 제한 없애라. 아무 나라나 자격이 되는 사람을 하지 네. 왜 국가별로 막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또 이 쿼타제가 있는 입장에서는 한 나라가 너무 그 영주권을 독식을 해가면 그렇죠. 다이버시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예, 이게 그 사실 이민법 상에서도 이게 뭐 친이민이냐 반이민이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정 나라에는 좋고 또 다른 나라에는 안 좋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그동안 여러 형태로 뭐 하원 통과했다가 상원에선 저지되고 뭐 이랬는데 네. 약간 요번에 그 내용을 조금 바꿔가지고 사실 이 법안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다른 내용도 좀 전달을 해드릴 텐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을 없애고 그다음에 가족이민도 있어. 가족이민도 네. 역시 7%인데요. 가족이민은 상한제를 없애진 않고 15%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린다. 한 나라가 7%가 아닌 네. 15%를 가져가는 건데 이 가족이민은 또 누가 그 독보적인 존재냐면 네. 멕시코예요. 아, 멕시코. 멕시코가 워낙 가족이민이 많아요. 인도보다도. 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요. 뭐 시민권자의 뭐 미혼 자녀 정도 미혼 자녀를 한다. 네. 그러면 지금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반 나라들도 많이 기다려요. 한 지금 2015년이니까 한 5년은 기다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 멕시코는요. 20년. 지금 2000년 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2000 그렇게 지금 그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이 쿼타제를 7%도 15%로 올린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그 나머지 사람들은 멕시코는 물론 많이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또 그만큼 쿼타를 그 멕시코에서 가져가니까 엄청 기다리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법안이 예, 네. 상원을 통과했고 네.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네. 대통령 서명을 하면 이게 2012년 10월부터 실시가 되는 법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대통령 당선자, 부통령 네. 당선자 네. 해리스요. 네, 카마라 해리스가 그렇죠. 어머니가 인도에서 오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뭐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머니의 모국에 대해 특별한 마음이 없지 않겠지만 정책에 있어서 인도를 생각해서 인도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상한선을 없애버리기로 어떻게라도 이것에 영향력을 준다면 제가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양이 네. 뭐 온 어제 오늘 어제 나온 오늘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거론이 되어 왔었고 네. 뭐 한쪽에선 통과가 되고 다른 쪽에서는 또 통과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네. 어쨌든 지금 상원 통과를 했고 네. 지금 하원에서 이번 회기에 그 패스가 안 되면 또 다음 회기에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국을 비롯한 그 인도와 중국 이외의 나라 사람들한테는 날벼락 네. 같은 거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네, 그렇습니다. 그 로비 우리가 한국에서는 로비했다. 그러면 굉장히 나쁜 느낌이 딱 아니죠. 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로비라는 것이 네. 이렇게 당연히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도 좀 뭔가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작은 나라 인도와 중국의 이 취업 영주권 때문에 우리가 밀리는 일이 없도록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서명 운동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네.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네. 이력 하나만 좀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문경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201-585-7409. 7409. 201-585-7409. 오늘 윤동주 시인의 시 서로 마음에 이렇게 나누고요. 찡. 오늘 좋은 날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